자, 뒤로 가는 사람들 문학편 제가 이 테스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로 간다는 말은 뭘까요? 제가 말한 이 뒤로 간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과거를 성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지? 내가 공부한 방식들이 과연 옳은 건가? 라는 것을 시험을 보고 나면 늘 반성하고 성찰한 후에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이후에는 고쳐나가는 게곧 발전이고 성장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붙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뒤로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만 무작정 걷는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의고사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9월에 보겠죠? 또는 9월에 봤다면 평가원 시험에서 나는 문학을 열심히 기존에 공부했던 암기된 내용으로 EBS 내용을 달달달 암기해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풀었는가? 라는 거를 성찰해 보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EBS를 달달달 암기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나눠준 자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난 그걸로 풀었는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바로 직접 문제를 풀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들이, 암기했던 내용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찰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학에서 평가원 시험에서 나는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객관적으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었는가?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낯선 작품이 나왔는데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1번, 아는 배경 지식, 암기된 내용으로 풀려고 했더니 막혔고, 2번, 낯선 작품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풀수 있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과연 내가 풀었는가? 그것도 객관적으로 못 풀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1번, 2번의 경우처럼 공부했던 방식을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성찰해야지 앞으로 나아가겠죠. 세 번째, 내가 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뜻풀이해주고 받아줬고 한 작품을 몇십 분씩 설명하는 그걸 토대로 내가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문학을 25분 안에 푸는 또는 20분 안에 풀수 있는 힘을 키웠는가? 과연 내가 문학을 푸는데 30분, 35분, 40분으로 넘어갔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정답을 다 맞췄다고 할지라도 문학을 35분, 40분 풀게 된다면은 비문학을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내가 열심히 받아줬고 열심히 자료를 보는 걸 토대로 암기한 걸 토대로 내가 평가원 시험에서 문학 시간을 줄였는지를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줄지 않았고 낯선 작품을 해석 못했고 배운 내용으로 내가 풀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문학을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공부 방법들은 곧 시간을 단축해 줄수 있을 것이고 암기된 내용 없이도 풀수 있을 것이고 낯선 작품이 나와도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국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능날 잘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는 문학 25분 안에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지금의 어떤 방법론,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때 여러분들은 문학에서 충분히 발전하는 그리고 문학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겁니다. 뒤로 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평가원 이후 검토하는 거 자신의 공부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